자, 이전 시간에 우리가 그 테이블의 기본적인 문법을 살펴봤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고요. 이 다음부터 지금 수업부터 하는 얘기는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또는 귀찮으면 다른 수업을 들으셔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우선 여기 있는 요그 테이블을 우리가 조금 의미론 쪽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죠? 요거는 이제 그 제목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컨텐츠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이름, 성별, 주소라는 것과 밑에 있는 실제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다르죠. 그것을 태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시각적으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태그라는 것을 시각적인 걸로 보면 안 됩니다. 태그는 정보를 규정하는, 정보를 정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웹페이지에 담겨 있는 정보를 좀더 가치 있게 만들려면 그 정보들을 잘 구조화하고 잘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태그를 이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요 이름, 성별, 주소는 바로 이 부분이죠. 요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T는 테이블의 약자, head. 이렇게 묶으면 바로 이 부분이 예, head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밑에 부분은 tbody라고 해서 이 테이블에서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을 tbody라고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 해서 그 테이블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브라우저가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브라우저를 열어보면 뭐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름, 성별, 주소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명시적으로 td는 테이블의 데이터잖아요. 이거는 데이터라기보다는 그 데이터들의 제목인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우리가 th라고 하는 이름의 태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th로 되어 있는 각각의 컬럼들이, 컬럼이 아니죠. 각각의 이 칸들이, 예, 셀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진하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tput이라는 게 있어요. put은 발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넣는데 자, 여기에 있는 최유빈, 여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그냥 비우고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주소 옆에다가 뭐 회비라는 걸 한번 넣어볼까요? th 회비 th. 자, 회비라고 하는 게 추가됐으니까 여기 주소 옆에 회비라는 항목이 추가가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가가 되죠. 그럼 이 나머지 부분도 같은 위치에다가 넣기 위해서는 td 회비를 최진혁은 1,000원 그리고 최유빈은 500원 이렇게 하고 밑에 t부터에다가 td 이렇게 해서 최진혁 1,000원, 최유빈 500원을 합친 합계를 우리가 여기다가 1,500이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합계라고 쓸까요? 이렇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재밌는 것은 여러분이 tput이라고 하는 것을 컷해서 tHead와 tBody 사이에 이렇게 놓게 돼도 요거를 표로 표현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tput이라고 하는 태그로 묶여있는 이 부분은 이 표상에서 가장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내려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thead를 제 밑으로 내려도 예,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thead가 위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thead, tbody, tput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의 그 뭐랄까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의 어떤 위치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역할도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 다시 tput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을 조금 더 구조화하는 방법인 thead, tbody, tput이라고 하는 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각각의 칸들을 제목으로서 표현할 때 사용하는 th라고 하는 태그도 우리가